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도 셀트리온이 3,000원 하락했네요. 장전 셀트리온 트룩시마 공급 계약이 210억 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근데 매출액 대비 계약 금액은 조금 미미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매일 경제에서 셀트리온 항암제 허주마 일본 시장 절반 차지 헤드라인이 참 좋습니다. 2020년 12월 말, 지난해 말 시장 점유율이 44%였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일본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동종 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허주마의 일본 내 동종 의약품 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44%를 기록했다. 허주마는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는 유방암 위암 오리지널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허주마의 일본 내 점유율은 2019년 3분기만 해도 2%에 불과했지만 1년 뒤인 지난해 3분기 39%를 기록하며 급성장해 왔다. 허주마 외에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역시 일본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IQVIA에 따르면 램시마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2019년 4분기 11%에서 지난해 말 18%로 뛰었다. 1년 만에 7% 뛰었네요. 셀트리온 항암제 허주마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44% 차지한다는 걸 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지금 보도자를 냈는지 아니면 매일경제 김병우 기자한테 소스를 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EMA에서 Compassionate Use 프로그램이 허가가 아직 안 나오니까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대로 매출 공시를 장전에 하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허주마의 시장 점유율 같은 뉴스를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친 주주들을 위한 사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오늘이 3월 17일이니까요.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Compassionate Use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주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